그 감정적인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우리 작곡가 변지훈이 지환이가 데모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줬는데 그걸 듣자마자 저랑 저희 성산에 있는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곡을 연주할 수 있을까, 무대 위에서 녹음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곡이에요. 저희의 그 가장 아픈 마음과 힘들었던 거를 저는 도저히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는데 그 모든 감정을 정면으로 바라보고서 이렇게 좋은 곡을 만들어준, 그래서 우리 브로큰 발렌타인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큰 힘을 준 천재 작곡가 지환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고요. 그리고 그 곡의 가사지는 비록 버렸지만 그 곡에 담긴 정서를 너무너무도 잘 표현해준 보석같은 보컬 우리 허균씨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 곡 프로젝트 나블루 앨범에 수록된 신곡 무제 농인 파트 2 들려드리겠습니다. 어린 게 아닌데 어린 거 아니에요? 네.
배시의 허근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